황자 누룩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황삼초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삼복 중에 진창리 묵은쌀에서 이 맛은 지극히 오묘하다 해서 그 앞이죠. 상세하니까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황자 누룩 만들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식초 만들기 1단계부터 5단계, 4단계까지 되어 있고, 항아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연적으로 발효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그릇, 항아리, 명주, 천이 필요합니다.